안녕하세요. 포화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도 타원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 다시 한번 정리.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은요. 형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형태 익히시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이론강의 끝났으니까 익히시고 이제 이 형태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죠.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A제곱보다 B제곱 분모의 밑에 Y제곱 밑에 있는 게 더 크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찌그러져. 초점은 어떻게 구하는데 초점은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그러면요, 초점 나타납니다. 초점 잘 찍어주시고, 항상 주어진 타원 그래프도 잘 그려가시면서, 그 다음에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요? 이 거리의 합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장축의 길이. 이런 포스에 있는 이 두 점의 이 하얀색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2b. 이것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치? 됐어요? 문제 풀러 가자. 오른쪽 그림 같이 중심이 원점 5이고요. x축의 두 점, f의 프라임. 자꾸 그림 그리는 거죠. 그치? 이번 문제는요. 자, 타원이 있는데 F하고 F'하고 이번엔 약간 좀 모여있어서 초점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원에 가까워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초점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원에 가까워져. 아, 이 얘기 안 해줬구나. 이리 와봐. 만약 이때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요? 예, 그럼 원이야. 얘랑 같으면은요? 그러면 넘기면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만약에 A제곱이면요? 예, A는 원이 되는 거야. 그쵸? 이해 갔죠? 뭐 어쨌든 자, F'. 지금 문제에서는요 여기 또 요 A점하고 삼각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추석이 촤 이놈이 이게 뭔 삼각형이 이게 정삼각형이 정삼각형 한변의 길이 얼마야? 한변의 길이 얼마야? 4인 정삼각형이래요. 그렇구나. 4 이게 표 끝났네. 왜 이게 원점이니까 4가 됐다는 얘기는 반띵이죠. 반띵 얘는 얼마니까? 2,0요 이거 준 거야. 마이너스 2,0. 왜? 그래야만 1이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지? 됐어요. 뭐 그런데 지금 타원의 방식 구하래요. 이거 끝났네. 왜? 얘가 4고요 얘가 4인데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초점에서부터 타원이 있는 한점까지는 거리의 합. 이거 더하기 이거가. 근데 얘도 얼마입니까?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얘도 4잖아요. 4. 얘도 4. 반띵. 4니까는요. 8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떠들어. 8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얘가 지금 4,0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털어맞이 가자 이제. 항상 기본형 타원의 중심이 X축과 Y축 즉 장축과 단축의 교점이 어떻게 해요? 원점에 위치하는 이 기본형은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A값이 얼마야? 4죠. 4의 제곱 16 땡 이렇게 끝났어. 얘만 알면 되는 건데 얘는 항상 예, 두 개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요 놈하고 초점 아니면 끝났죠. 초점 모습 어떻게 되는데 C제곱은 항상 A제곱에서 B제곱. 왜? 이번에는요 이쪽이 더 긴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세요. A제곱은 16이죠 C제곱은요, 2의 제곱 4예요. 그쵸? 아이씨, 여기다 4. 4는요, 16 빼기 B제곱. B제곱은 10이 나와요. 이거 통째로 12. 이것만 주의해. AB가 아니라 A제곱, B제곱. 통째로 구하죠. 통째로 구하는 게 편해. 요 놈이다, 요. 요 놈인데 지금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PX제곱 다 QY제곱 이퀄 48. 얘가 지금 PX제곱. 자, 이 QY제곱 이퀄 48로 좀 맞춰주래. 얘가 얘인데. 그쵸? 48배 주자. 이걸 48배 주면은요, 48배, 16, 16, 3, 아니, 3x제곱, 48배, 플러스 하니까 4y제곱, 이퀄, 48. 즉, 얘가 얘잖아요. 그쵸? 비교해봐, 이제 됐어요. 됐어요. p는 3, q는 4. 뭐라 했는데, pq를 지금요? 예, 빼래요. q에서 p를 빼래요. 귀찮네. q에서 p를 빼면 4 빼기 3. 답은 빵빵! 예,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 4번. 별거 없죠? 다시 한 번. 타원 기본형 익히시고요. a제곱, b제곱이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찌그러진 상태 파악하시고, 그림 그리고. 초점 구할 수만 있으면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항상 A, B, C 세 개 중에서 두 개 알면 나머지는 자동빵으로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